안녕하세요. 하얀당 플라워 대표 플로리스트 백인입니다. 오늘은 선물하기 좋은 플라워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재료 소개부터 드릴게요. 플라워 박스와 안에 오아시스를 넣은 플라워 박스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레몬트리 준비했고요. 다정금 열매와 아스트란시아 소재만 준비했어요. 오늘 사용할 메인 플라워는 두 가지 색깔의 카네이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 장미, 그리고 미니는 매건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선물에 맞는 박스를 준비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는 오늘 작은 박스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이런 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편지나 뭐 용돈 봉투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드릴 경우에 좋은 박스고요. 혹시나 뭐 화장품을 넣으신다든지 크게 선물하실 게 있다면 박스 좀 더 큰 걸 준비하셔서 거기에 맞게 오아시스를 재단하셔서 넣으시고요. 밑에 비닐을 깔게 되면 물이 새는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박스 밖에 이렇게 꽃이 나와도 되지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예쁜 느낌이 가장 예쁘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아시스를 사용하실 때도 박스 밖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박스 한 3분의 2절까지는 오아시스가 찰 수 있도록 먼저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신 후에 먼저 소재를 먼저 한번 꽂아 볼게요. 저는 이제 먼저 다정금 열매랑 레몬트리 이용해서 하나를 꽂아 볼게요. 오늘 꽂으신 이 시작으로 해서 높이감을 가장 같이 줄 거거든요. 그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얼굴 밑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를 갖고 나서 오아시스를 생각하고 잘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장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부분이 크지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밑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하셔서 오아시스 재단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오늘 카네이션을 선택한 것도 장미와 카네이션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데 다른 꽃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봤을 때 예쁘지 않은 꽃들이 있어요. 앞쪽에 예쁜 꽃들이 있어요.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셨을 때도 화양이 예쁘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먼저 오늘 선택을 했고요. 줄기 밑부분을 바로 짧게 잘라주신 후에 그 옆부분에 카네이션 한번 꽂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높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 옆부분은 이런 소재들로 같이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얼굴들이 장미나 카네이션 작지 않기 때문에 한 세 섹션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벌써 한 섹션이 만들어졌고요. 섹션을 만드신 후에 차례차례 이런 레몬트리를 짧게 짧게 잘라서 구획을 나눠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다른 꽃이 옆으로 왔을 때도 겹치지 않고 예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한 섹션이 됐을 때 구획을 나눠주실게요. 이런 미니 장미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꽃보다는 높이감이 그래도 살짝 있게 꽂아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신 후에 두 번째 팁으로는 소프라노 장미가 바로 있기 때문에 소프라노 장미 옆에는 다른 색깔 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예쁘거든요. 이런 매건 장미를 한쪽이나 사용을 해주시면서 만들으시면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시면서 만드시는 게 박스를 만드는 팁이에요. 이런 비어진 공간도 계속 채워가 주시면서 쉬운 거 소재 한번 꽃 한번 소재 한번 꽃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너무 이렇게 색깔이나 쓰기 힘드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가장 쉽고요. 꽃 종류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하셔서 만드시는 게 처음에 만드시기는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눠지고 나면 또 메인에는 카네이션 한번 써주고요. 그 사이에
이런 레몬트리들 또 넣어볼게요. 그리고 장미를 또 써줄게요. 이렇게 되면 겹쳐지는 아이들 없이 지금 계속 꽂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먼저 꽂고 장미를 꽂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구획을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 두 군데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갈 카네이션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다른 색 카네이션 하나로 꽃은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서 너무 들어간 부분이나 너무 높은 부분은 오아시스 꽂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길이 맞춰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런 레몬트리나 소재들 이용해서 옆부분에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게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버이날 용돈만 드리기 그럴 때 이런 플라워 박스를 이용해서 선물하시면 카네이션 선물도 같이 하시면서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는 예쁜 선물이 될 거예요.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꽃을 무조건 많이 꽂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촘촘하게 많이 꽂게 되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여유를 주시면서 이런 소재들, 열매나 소재를 사용해서 높이감을 좀 주시면서 꽂아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답답한 느낌이 없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끈이 있는 박스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박스에서 살짝만 올라오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평소 같은 경우는 뚜껑이 있는 박스를 사용하신다면 뚜껑 안으로 오아시스를 한 2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 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뚜껑이 닫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오늘 저는 이런 박스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리본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이나 어른들께 선물을 하실 때 좋은 플라워 박스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프로포즈 하실 때도 반지를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남자분들께서도 집에서 프로포즈를 하실 분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선물용으로 좋은 플라워 박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